도초도에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. 먼저 서울에서 목포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간 뒤에 암태도에서 비금도까지 4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간 뒤에 도초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가장 먼저 도초도에서 찾아간 곳은 바로 수국공원이었는데요. 도초도에서 지금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곳은 바로 이 수국공원입니다. 이름에 걸맞게 정말 수국으로 가득 채워진 곳인데요. 제가 방문했을 때도 수국들이 가득 피어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수국공원에는 수국들이 정말 많았는데요. 또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수국들을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매력 있었습니다. 이러한 매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초도를 찾아오기는 쉽지 않지만 방문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제가 수국공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제 막 축제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요. 하지만 아직 수국들이 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꼭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2주 후에 방문해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수국공원 길은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에 조금 힘드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운동화를 신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수국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매력인데요. 섬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 도초도의 수국공원을 저는 추천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팽나무 십리길로 향했는데요. 사실 수국공원만 보려고 이 도초도를 방문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요. 제가 이 도초도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이 팽나무 십리길이었습니다. 팽나무가 쭉 들어서 있는 이 길에 지금 방문하시면 양쪽 가득 수국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처음에는 팽나무길이라고 해서 사실 기대가 크진 않았지만 막상 방문해보니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신비롭고 매력적이었습니다. 이곳 길도 아직은 수국들이 다 만개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. 정말 만개한다면 너무나도 신비로운 길 같더라고요. 이렇게 길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. 제가 방문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7길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. 이 팽나무길 주변에는 주차 공간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수국공원에 주차를 하고 수국공원을 즐기신 다음에 이 팽나무길을 즐기시면 가장 좋은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도초도가 수국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봤는데요. 사실 앞선 방문길이 저는 너무 멀지 않을까 해서 조금은 걱정스러웠는데 도착하고 난 뒤에 느낌은 꼭 한번 와볼 만한 곳이구나 라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제가 작년에는 수국섬으로 연화도를 추천해 드렸는데요. 올해는 이 도초도에 방문해서 수국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멀지 않은 곳에 자산어보 촬영지가 있다고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섬 날씨가 알 수가 없듯이 도착하니까 날씨가 흐려져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로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비금도의 하트의 변도 역시 여러분들께 시원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. 흐린 날씨 때문에 시원한 장면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 비금도의 하트 해변도 매력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이
섬의 날씨는 알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. 그래서 방문 전에 날씨 체크를 꼭 여러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이렇게 흐린 날씨였지만 다음으로 방문할 명사십리 해변을 가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앞서서 너무나도 흐렸던 섬의 날씨가 이 또 명사십리 해변에 가니 너무나도 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이 명사십리 해변에서 보던 바닷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. 특히 바다 색깔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파란 빛을 돌고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. 명사십리 해변은 또한 이렇게 해변가에 차들이 다니고 있어서 이 해수욕장을 차로 드라이브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 중에 하나였는데요. 이 파란 바다를 보면서 드라이브 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이 명사십리 해변에 풍력 발전기가 있어서 다른 해수욕장과는 또 다른 매력도 있다는 것이 포인트였는데요.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이 비금도의 명사십리 해변에 들려서 바다를 즐기시는 것도 추천해 보겠습니다. 방문하는 길은 정말 힘들고 길었지만 도착하고 나니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도초도와 비금도였는데요. 이번 여름에는 이 도초도와 비금도의 섬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여행지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